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희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비 오는 관계로 제가 낚시 채비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보레밀 많이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다리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은 내 앞에 보면은 지금 추가 낚싯줄 안에 지금 추가 들어가가 있고요. 그 다음체 튜브가 지금 들어가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체 지금 핀 도래를 지금 안 맺습니다. 핀 도래가 지금 여기 있죠, 여러분들. 핀 도래가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핀 도래가 있는데요. 자, 핀 도래로 여러분들 저 묶는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핀 도래 묶는 거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투리를 여러분들이 좀 능능하게 잡으셔가지고요. 자, 자투리를 지금 요래 잡습니다. 자, 자투리를 요래 잡고, 그 다음체 핀, 요래 잡지요. 그러면은, 요핀 구멍 새로, 핀 구멍 새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이어주고, 이때 자투리를 아까 그만침을 잡겠죠. 아까 그만침을 잡아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틀리지요. 여러분들 밑으로 가게 자투리를 핀 있는 쪽으로 가게 지금 하지요. 그렇죠? 자투리를 핀 있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매는 거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을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8회를 지금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지금 요 손가락은 계속해서 빼면 안 됩니다. 요 손가락은 빼시면 안 됩니다. 줄이 풀려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보겠습니다. 손가락 안 뺍니다, 여러분들. 눈이 나빠서 빨리 열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거든요. 자, 요 구멍에 돌에 구멍에 들어갔다 하면은 요때서 요때 바로 요 손가락에 있던 거 빼줍니다. 자, 여러분들 원행이 보이시죠? 원행이 보이게 되면은 요 애를 구멍 새에다가 이어줍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구멍 새에 들어왔지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빨에 물질을 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묶을 때 이빨로 보여드릴 안 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잘 묶겠지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나왔지요. 이때 바로 여러분들의 자투리를 끊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바로 자투리를 끊어주시면 안 되고, 지금 자투리가 그대로 있죠. 그럼 자투리를 요 울러는 가지고, 요렇게 요 본줄까지 이렇게 금지고, 여기에서 이 고무를 같이 자투리 선과 같이 이렇게 이어줍니다, 여러분들. 아, 또 눈이 나빠가지고 빨리 못 넣겠네.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지금 요래 현재 지금 두개다 들어왔습니다. 자, 두개다 들어왔으면 안 들어갔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눈이 나빠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투리가 까진 요 안에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투리를 잘 보면은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본줄을 땡기 보겠습니다. 본줄을 땡기 보면은 자 깨끗하게 잘 됐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느냐 하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잘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 핀 자체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 핀 있는데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요 꽈배기 같이 꼬인 데가 있지요, 도란데. 그렇죠? 그거 한 단계까지 내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지? 깨끗하지? 자, 요때 이럴 때 자투리를 끊어줍니다. 이럴 때 자투리를 끊어주고, 자, 원줄에 지금 채비는 다 끝난 겁니다. 원줄에서 지금 채비는 간단하지, 빠른 속도로 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천천히 해서 그런데, 자, 그 다음 제 바늘은 어떤 거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낚시점에 가면은 도다리 카드 바늘이 있을 겁니다. 도다리와 그 도레미를 잡는 카드 바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거든요. 보레밀과 카드, 저거 도다리 잡는 방법. 이게 낚시점에 가면 팝니다. 이거 얼마 나거든요. 훌쩍니다. 자, 요때 보면은, 이럴 때 보면은 지금 요 도르래가 있지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도르래가 있죠. 요게 지금, 요게 핀을 여기에다가 걸어주시면은, 걸어주고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보게 되면은 도래가 있는데, 요게 자체에서 걸어주고 빼시면은 채비는 끝나는 거죠. 미끼만 달고 계셨던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는 거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낚시점에 가면은 세이코바를 팝니다. 그쵸? 세이코바늘 팔아요. 자, 나는 바늘 3개짜리 서기 싫어. 아까 전에 요거는 바늘이 3개가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바늘 3개가 있거든요. 바늘 3개가 있는데 나는 바늘 3개짜리 싫어. 그러면은 세이코 바늘 샀어. 나는 1개를 쓰고 싶어. 한다면은 요거를 세이코 바늘 이래 샀어.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바늘을 많이 가져 돌아다니나 하면은, 이 호수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 있는 것도 세이코 바늘도 호수별로 다 틀리고요. 그 다음 제 요거 3개짜리 사용하고 싶어 이란다면은, 요 3개짜리도 바늘 호수별로 지금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바늘 호수별로 가져 돌아다니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추도, 저는 20문매를 굉장히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20문매를 많이 고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튜브 대해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요게 튜브를 안 냈다 이라 한다면은, 안 넣고 낚시를 한다 이런다면 문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이게 아무 문구고 나서 이게 튜브 자체가 없을 때는 구슬이라도 여러분들 넣어주십시오. 구슬이라도. 자, 요 지금 고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무가 있어가지고 놓으면은 이렇게 충격을 먹습니다. 밑에까지, 아까 문 깠는데 그까지는 갈 수가 없겠지요. 자, 이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모래 위에 떨어졌을 때, 모래 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캐스팅을 해서 모래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 한다면은, 요거 자체가 요 위에 낚싯줄 문간한데, 이 자체가 모래에 슬리지를 않습니다. 슬리지를 않고 딱총을 잘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늘 내가 3개짜리를 썼다가, 바늘 3개짜리를 이요 바늘 3개짜리를 썼다가 보고들이 와서 바늘을 끊었다 할 때, 바늘을 끊었다 이라 할 때, 그러면 요 세이코 바늘을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도로 달아 주십시오. 여기에다가 도로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판을 막 끊고 낚시해 주는 사람 나오지. 도구들인데 많이 잘려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세이코 바늘 이렇게 능능하게 가져 다니고, 요것도 이렇게 능능하게 가져 돌아다닙니다. 제가 봄에서부터면 많이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원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투도 하고 일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지금은 요 바늘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 바늘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채비 매는 방법이고 영상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이에요. 자, 오늘 집에서 비 오는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레밀 많이 잡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오늘 내가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콘텐츠를 그래 짰더라고요. 보레밀 많이 잡는 거를 그렇게 콘텐츠를 짰더라고요. 그래서 보레밀 낚시 끝날 때까지 본게네. 낚시 끝날 때까지 본게네. 망두구만 계속해서 잡히고 보레밀 한 마리 다 잡더라고요. 그 채비가 문제점이 있었죠. 채비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 아는 대로 하는 보레밀 많이 잡는 방법, 백사장에서다든지 많이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이 바늘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이 바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6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많이 더 쓰거든요. 출로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은 도달이 있을 때, 도달이 봄, 도달이 우리가 잡으러 나갈 때부터 이거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쓸 때는 보레밀이 많이 날 때 이 채비를 더 바늘 더 많이 가다니죠. 지금 저로서도 요거 자체는 바늘이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바늘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만 서는 게 아니거든요. 저 혼자만 서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